필라테스 한입쌤입니다. 오늘은 체어를 이용해서 옆구리 라인을 탄탄하게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이득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우선 사이드 동작은 그냥 옆구리 라인을 다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득이 있거든요. 꼭 저희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어의 옆쪽에 서주실 거고요. 우선은 우리가 먼저 체어 위에 올라가기 전에 내 옆구리 먼저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스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어 옆에 서신 상태에서 한 발자국 정도 이렇게 세로로 내 발 한 뼘 정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손을 한번 옆으로 나란히를 해줄게요. 내 체어의 반대편에 있는 다리를 외전, 그러니까 들어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옆으로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내 옆구리 길이를 최대한 맞춰서 사이드로 내려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손이 페달에 그냥 살짝만 의지할 거 아니니까 살짝만 닿을 건데 팔 길이나 나는 아직 이게 힘들다? 그러면 여기 위에 올라오셔도 돼요. 그럼 살짝 각도가 변하죠. 난 이게 아직 여기까지다. 아니면 오늘 내 컨디션 여기다? 그럼 여기 멈추셔도 되고 나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까지 도전을 해볼게요.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면서 내 양쪽 옆구리 길이도 맞춰줄 거예요. 이 손은 천장으로 뻗어내고 이 손은 또 아래로 뻗어낼 거예요. 사실 손이 크게 도움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양쪽으로 뻗어내는 느낌, 두 발도 계속해서 뻗어내는 느낌. 그래서 밑에 있는 발로 바닥을 밀어낼 거고 위에 있는 발도 계속 뻗어낼 거예요. 뭔가를 밀어내는 것처럼. 여기서 사이드 킥을 가볼게요. 하나, 둘, 마지막. 내가 옆구리를 단단하게 잘 잡은 상태에서 고관절로 움직이는 걸 먼저 연습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 위에 있는 손을 머리 위로 가져가 주신 다음에 내 갈비뼈와 가슴 라인을 위로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최대한 다시 살짝 내렸다가 끌어올린다. 그러려면 이 발을 바닥을 밀어내셔야 돼요. 한 번 더 끌어올린다. 오케이. 이거를 한 칸을 옮겨서 체어에서 시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 발로 방금 바닥 밟았던 것처럼 끝까지 페달을 눌러주실 거고요. 그리고 체어의 앞뒤로 왔을 때 가운데 정도에다 손을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대쪽 손, 반대쪽 다리.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먼저 사이드 킥을 연습해서 여기 위에 있는 게 무섭지 않다 라는 걸 먼저 조금 몸이 익힐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손, 머리 뒤로.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갈비뼈랑 허리라인 끌어올렸던 거. 근데 발이 같이 붕! 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까 우리 바닥에 있을 때도 발은 계속해서 바닥을 밀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바닥을 미는 거지 일부러 이렇게 띄우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밀어냈죠? 손으로 지지, 다리로도 지지. 둘 다 뻗어내는 느낌을 유지를 해주시면서 내 옆구리 라인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많이 못 올라가도 되니까 많이 올라가려고 일부러 다리를 들지는 않도록. 그래서 엉덩이나 다리를 드는 동작이 아니라 갈비뼈랑 내 옆구리를 끌어올리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트레치도 한번 해줄게요.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시작 자세에서 한 뼘 옆으로 나왔죠. 그리고 나서 기울어져서 사이드 킥을 하러 갔어요. 사이드 킥 반복해보고 이제는 위로 올라가서 이쪽 발은 평행 그리고 손 그리고 나서 아까랑 똑같이 세팅을 해보고 사이드 킥 먼저 해볼 거고요. 이제 괜찮다 싶으면 그대로 내 옆구리랑 갈비뼈 라인을 끌어올려서 이쪽은 잘 안 되죠. 하지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보시면 제가 손으로 무게를 많이 옮기면서 퉁 뛰어버리죠. 못 올라가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얘를 위로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손을 저 잠깐 풀어서 위쪽으로 뻗어볼게요. 그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얘를 위로 뻗는다 생각하면서 도움을 좀 받아볼 거예요.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위로 업, 오케이, 내려오기.
그래서 최대한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게, 그리고 발이 확 뜨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지금 보시면 저도 그렇지만 양쪽에 좀 불균형이 있죠. 그래서 안 되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동작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